오늘은 열두 제자 중에 다섯 번째 시간으로요, 도마라고 하는 제자를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마는 별명이 하나 붙어 있죠. 우리에게 잘 알려진 별명, 의심이 많은 제자다. 이 도마는 회의론자 혹은 비관론자, 실증론자라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도마의 이름을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도마의 이름이 시몬 베드로와 디드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뭐라고 불렀냐면 디드모라 하는 도마. 디드모는 헬라어입니다. 그 다음에 도마는 아람어인데 둘 다 같은 뜻이에요. 쌍둥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아마도 도마는 쌍둥이로 태어났을 것으로 학자들은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발달 초기에 있는 쌍둥이들은요, 보통 아이들과 별 차이가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라나면서 자기들이 다른 아이들과 좀 다르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데, 사람들이 자기들을 한 쌍으로 보지 개인적으로 인식하지 않는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 둘이 굉장히 서로를 의존하는 그러한 관계를 형성하게 되는데, 때로는 그것이 경쟁 심리를 갖고 상대방을 적대시하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 쌍둥이의 그 모습들이 좀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의존적이면서도 또 적대시하는 그런 관계가 있어서 부모님들이 옷을 입힐 때도 쌍둥이들은 같은 옷을 입히고 먹을 것을 줄 때도 똑같이 먹여야 한다고 합니다. 한 아이가 자기가 사랑을 덜 받는다고 생각을 하면 아주 심각한 반응을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건 우리가 쌍둥이였던 야곱과 에서의 삶이 그런 갈등이 잘 나타나 있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쌍둥이 형제 사이에서 겪었던 여러 가지 갈등과 고민 때문에 이 도마라고 하는 사람은 의심이 많은 성격의 소유자로 만들어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그렇게 봅니다. 이 도마라고 하는 이름은 마태복음에 한 번, 마가복음에 한 번, 누가복음에 한 번, 그리고 사도행전에 딱 한 번씩 나오는데, 나올 때마다 다 결국은 열두 제자의 이름을 열거하는 가운데 거기에 끼어서 나옵니다. 그 외에 도마에 관한 이야기는 오직 요한복음에만 세 번 등장하게 되는데, 그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 도마라는 사람에 대해서 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도마가 등장하는 것은 요한복음 11장입니다. 근데 이 요한복음 11장은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그런 이야기인데, 간략하게 그 배경 설명을 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계실 때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당신이 그리스도인지 밝히라고 자꾸 몰아치니까 예수님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 소리를 듣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저 깊은 광야로 들어가셨는데, 거기서 나사로가 병이 들어서 죽어가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평소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마리아와 마르다와 이 나사로 삼남매를 무척 사랑하시고 아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사로와 마리아와 마르다의 집이 베다니라는 겁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과 굉장히 가까운 그런 마을이기 때문에 들어가면 상당히 위험해요. 예수님께서는 그러나 그 집으로 가시기로 결심을 하십니다. 하지만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7절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시나이까,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루살렘으로 가시려는 예수님을 좀 말리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가면 돌에 맞아 죽을 것 같은 그러한 위험한 지금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가신다고 하는 건 너무나 위험하다, 안 가시는 게 좋겠다고 말렸는데, 그때 도마가 나섭니다. 16절 말씀, 디드모라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도마는 굉장히 용감한 사람으로 여기 나타납니다. 주님이 돌에 맞아 죽는다면 자기도 따라 죽을 각오가 되어 있다는 그런 말이에요. 난 죽기까지 그냥 따라가겠다.
이런 도마의 용기는 다른 사도들의 용기를 붙돋아 주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모든 제자들도 비장한 각오로 예수님을 따라갔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도마의 용기가 보이는 동시에, 그와 동시에 우리는 이 말씀 안에서 도마의 좀 비관적인 성격도 보게 돼요. 지금 베다니로 가면 예수님은 분명히 돌에 맞아 죽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왕 이렇게 된 거 예수님과 함께 죽어버리자. 아주 최악의 상황이 벌어질 것을 염두에 두고 도마에게서 그러한 좀 체념적인 마음이 이 말씀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마는 용기 있는 사람임에도 틀림없지만 어떤 면에서는 좀 체념하는 그런 마음도 그에게서 발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죽지 않습니다. 가셔서 오히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며 하나님의 그 큰 영광을 드러내게 되죠. 그래서 이 낙천주의자들은 대체로 편안하게 살아갑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자기 성격을 보면서 나는 좀 낙천주의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마 그런 분들은 좀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서 편안하게 살아가요. 잘 되겠지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 비관주의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늘 잘 안 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살아가기 때문에 굉장히 걱정, 근심이 많고 늘 조심스럽게 좀 힘들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낙천주의자는 비행기를 만들고 비관주의자는 뭐를 만들겠어요? 낙하산을 만든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아주 대조적인 그런 성격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도마는 용기 있는 사람인가 동시에 어두운 면을 바라보면서 조심스럽게 살아가는 그런 비관주의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로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도마의 모습이고 두 번째로 도마가 등장하는 모습은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요한복음 14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게 된 배경이 있는데 지금 요한복음 14장을 봤지만 요한복음 13장에서 요한복음 16장까지를 예수님의 마지막 다락방 강화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시주신 최후의 설교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 중간에 이제 이 말씀이 들어가 있는데 유월절 저녁을 함께 드시던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십니다. 그러면서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말씀을 하시고 이제 나는 너희를 떠날 때가 되었다라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을 들은 제자들의 마음이 매우 혼란스러워졌어요. 이게 무슨 말씀인가 당혹스러워지기도 했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위로해 주시는 말이 아까 그 말씀입니다. 그 위로의 말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계속되는 말씀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이 말씀 안에는요, 영생에 대한 진리와 승천에 대한 말씀, 그리고 재림에 대한 교리가 다 들어가 있는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지금 떠나시는 이유가 영원한 처소를 예비하시기 위해서 떠난다라는 그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해주신 거예요. 그 말씀을 해주시고 계속해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 하면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 지금 도마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영적 진리에 대해서 조금 어두운 사람으로 그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하늘나라의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도마는 예수님께서 어딘가에 비밀리에 무슨 저택을 마련하러 가시는가 보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그래도 좀 희망적인 것을 발견하는 것은요, 도마는 확실하지 않은 것은 끈질기게 질문하는 구도자의 열정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쉽게 대충대충 넘어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솔직히 예수님께서 내가 가는 길을 너희가 알리라 이 말씀하실 때 다른 제자들은
그 뜻을 다 알고 있었겠습니까? 아무도 몰랐어요. 이 뜻을 다른 제자들은 도무지 무슨 뜻인지 다 몰랐다는 거예요. 마음속으로는 저게 무슨 뜻일까 의문이 있고 의아하면서도 다 가만히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도마는 캐물어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 난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자세히 설명해 달라고 계속 캐묻는 사람이 도마예요. 그러니까 확실해질 때까지 끈질기게 붙들고 질문하는 사람, 그래서 답을 찾는 사람이 도마입니다. 그래서 한 신학자는 도마에 대해서 그는 회의론자이지만 절망적 회의론자는 아니다. 그는 구도적 회의론자에 가깝다. 그는 진리를 찾고 있는 신앙적인 회의론자다.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도마는 질문이 많아요. 의심도 많지만 질문이 많고 확실해질 때까지 끈질기게 그 답을 추구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요한복음 20장에 도마가 마지막으로 등장하는데 이건 아주 굉장히 유명하고 중요한 장면입니다. 자,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까지를 다 같이 한번, 아니 교독하죠. 교독해서 한번 읽어보죠. 열두 제자 중에 하나인 디드모라 하는 도마는 예수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가로되 내가 그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르게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이야기인데 예수님께서 처음 제자들을 찾아오셨을 때 그때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10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도마에게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라고 그렇게 말을 전해줬어요. 지금 이때는요, 굉장히 농담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정말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아주 심각한 그런 상황 가운데서 생사를 같이 하는 동지 10명이 똑같이 예수님을 보았다고 하면 이건 절대로 믿을 수 있는 그런 말인데 뭐 한 사람이 보면 뭐 잘못 볼 수도 있겠지만 10명이 같은 장소에서 똑같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했다고 하면 그럼 그건 믿어야 되는데 도마는 믿질 않습니다. 그리고 무슨 얘기를 했어요? 내가 그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느라. 여기 나라는 단어가 몇 번이나 나옵니까? 세 번이나 나옵니다. 내가 직접 경험하고 내가 직접 확인한 것만 믿겠다는 거예요. 간접적인 증거는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태도입니다. 그래서 의심이 많은 제자라는 별명이 붙은 겁니다. 자, 이런 도마를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것은 아마 도마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다고 봅니다. 그거는 우리의 의심에 대해서, 회의에 대해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의심이 들거든요. 회의가 일어날 때 이런 의심과 회의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를 아마 도마를 통해서 우리가 좀 배울 수 있다면 무엇보다 먼저 우리가 어떤 의심이 일어날 때 이 의심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그걸 숨기지 말고 질문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물어봐야 한다는 거예요. 도마가 주님께 물었습니다. 주님, 어디로 가시는 것입니까? 우리가 그 길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바로 이 도마의 질문에 주님께서 주신 유명한 말씀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바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다. 나를 믿으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얼마나 간결하고 확실한 말씀이니까
도마의 질문 덕분에 이런 귀한 말씀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지게 된 거죠. 신앙적으로 좀 난처한 질문하는 사람들 있죠. 그러면 또 뭐라 그럽니까? 아이, 의심하지 말고 그냥 믿으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도 계속 또 자꾸 질문을 하면 그 다음에 의심마귀가 또 붙었다고 뭐 이렇게 하면서 멀리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의심은 불신앙이 아닙니다. 나는 못 믿겠어, 난 그거 못 믿겠다고 하는 것은, 못 믿겠다는 것은 안 믿겠다는 것이 아니에요. 아직 설득이 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설득이 되기만 하면 지금은 못 믿겠지만 나중에는 믿는다는 고백으로 전환될 수 있는 겁니다. 모르는 것은 질문해야 돼요. 모르면서 아는 척하면 끝까지 알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모르면 주님께 물어보세요. 그럼 주님이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구하라 찾을 것이요, 찾으라 아니지,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요. 참 신기한 방법으로 주님께서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질문을 하는 것은 사실은 관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관심이 없는 사람은 질문이 없어요. 관심이 있기 때문에 질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질문이라는 자체를 절대로 책망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도 도마의 질문을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진리를 가르치는 계기로 삼으셨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도마들이 있어요. 그 도마들을 예수님처럼 인내 가운데, 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야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죠. 내 자신도 마찬가지고요. 나도 도마처럼 의심하는 그런 때들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 의심과 회의가 몰려올 때는 성도의 교제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그게 우리의 의심과 회의를 해결해 나갈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는 길이에요. 아까 요한복음 20장 24절 말씀에 열두 제자 중에 하나인 디드모라 하는 도마는 예수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찾아오셨을 때 도마는 함께 있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성경에 나타나지 않아요. 어쩌면 도마는 좀 비관주의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 너무 실망이 돼서 어디선가 홀로 슬퍼하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어쨌든 도마는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물론 주님께서는 우리 각 개인의 삶 속에 역사하시지만 그러나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 가운데는 특별히 역사하겠다고 예수님께서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동체는 주님의 임재가 약속되어 있는 장소입니다. 이 홀로 타는 장작은 힘이 없지만 장작이 여러 개 모이면은 큰 불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에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성도의 교제 가운데 머물러 있을 때 시들어가던 내 신앙이 다시 살아나는 그런 능력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내가 지금 심각한 어떤 그 회의와 또 의심이 일어나서 굉장히 갈등하고 있는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구역 모임을 참석했는데 한 집사님이 자기가 그동안 얼마나 어려운 상황에 있었는지를 이야기하면서 그 어려운 중에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만나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도와주셨다고 하는 그런 간증을 듣게 되면 내 마음이 어떻습니까? 함께 은혜를 받게 되죠. 그 집사님이 체험한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 집사님을 만나주셨던 그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으로 살아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 안에 머문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보네퍼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형제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보다 더 크다. 형제를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는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내가 의심 속에 있을 때 성도의 교제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 나의 신앙이 살아날 수 있다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모이기를 힘쓰라는 거죠.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러분, 의심이 있을 때도 보면 자기가 신앙이 굉장히 다운돼서 힘들 때는 교회 안 나오려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되도록 성도들과 만나고 싶지 않아서 멀리 떨어져 있는데 그러면 더 힘듭니다. 더 시간이 오래 걸려요. 의심이 생길 때도, 낙심될 때도, 고민이 있을 때도 교회는 빠지지 마세요. 성도의 교제 가운데 머물러 있을 때 주님을 더 분명하게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의심도 눈이 녹듯이 사르르 녹아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의 교제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요, 이 도마라고 하는 제자는 사실 좀 괘씸할 수 있어요. 왜? 주님께서 생전에 내가 죽은 후에 사흘 후에 죽은 후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그렇게 여러 번 예언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주님이 자기 친구 10명의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그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다고 목격했다고 말을 해줬는데도 그는 끝까지 믿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도마를 주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참 감사한 일이죠. 주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았다는 거죠. 그 정도만 아니라 도마가 요구했던 것을 다 들어주세요. 요한복음 20장 27절,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러니까 보고 싶은 거 보아라는 거예요. 만지고 싶으면 만져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보면 지금 도마는 믿음이 없는 자가 되어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만약 주님께서 도마에게 찾아오지 않았더라면 그는 어쩌면 영영 믿음 없는 자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도마를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그에게서 그 의심의 구름을 거두어 주시고 그의 믿음을 새롭게 해주셨다는 것이 이 요한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도마의 믿음이 되살아나서 아주 위대한 그런 신앙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주 위대한 고백이 여기서 나오게 되죠. 자, 이렇게 볼 때 도마의 의심이 다 결코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죠. 긍정적인 면도 있다는 겁니다. 적어도 도마는 정직한 사람이었어요. 믿어지지 않는 것은 믿어지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확신도 없고 믿어지지도 않으면서 믿음이 있는 척하는 사람보다는 도마가 훨씬 정직한 사람이죠. 그래서 주님도 그 도마의 요청을 들어주시는 거예요. 나타나셔서 확신시켜주셨죠. 그가 주님께 계속 요청했기 때문에 안 믿어진다고, 못 믿겠다고 주님께서 믿을 수 있도록 나타나주셔서 확신시켜주셨던 거죠. 그러니까 그는, 도마는 의심하는 자였기 때문에 더 굳건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 의심한다고 하는 것은요, 사실 어떻게 우리 믿음이 계속 하늘나라로 이렇게 직선으로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계속 그러는 거죠. 그러면서도 결국은 계속 나사가 돌아가는 것처럼 올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결코 믿음 없이 그냥 추락하는 게 아니라 그런 의심의 과정을 통해서 점점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게 되는 것이 우리 믿음의 여정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의 의심은 더 확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예수님 의심하고 박해했죠. 그러나 결국은 믿음에 정착했고요. 욥은 많은 고난과 회의를 통해서 정금 같은 믿음에 이르렀고요. 오늘 도마의 의심도 주님께서 믿음으로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때로 우리에게도 의심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가 믿어지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성경 말씀이 믿어지지 않을 때가 있고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분이신가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그냥 버리시지 않으십니다. 믿음이 꺼져가는 도마를 찾아오셔서 그의 신앙을 부활시켜 주신 주님께서 꺼져가는 우리의 믿음의 심지도 다시 신앙의 불꽃이 타오르도록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자, 도마를 향해서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약간 서운한 듯한 말씀을 하시죠.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나중에 하셨어요.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라고 하는 이 부분을 칼빈은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믿음이란 두 눈을 감고 두 귀를 기울이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귀로 듣는 것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무슨 얘기를 했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니까 눈으로 보고자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눈으로 본다는 것은 자꾸 뭘 확인하려는 그걸 얘기하는 거고 귀로 듣는다는 거예요. 들어야지만 믿음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었을 때 도마는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사실은 생각했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제자들도 다 마찬가지죠. 내가 십자가에 죽고 사흘 후에 부활하리라 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새겨두었더라면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했다라고 하는 그 제자들의 말을 들었을 때 도마도 아 주님께서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구나 라고 받아들였을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 그의 서신에서 여러 번 강조를 합니다. 성경대로 죽으셨고 성경대로 부활하셨으며 성경대로 다시 오실 것이라고 누차 강조합니다. 보려고 하지 말고 들으려고 하십시오. 주님의 음성을, 말씀을 통해서 들을 때 의심의 구름은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봐서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들음으로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유명한 말씀이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것을 확신하는 것을 성경은 믿음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볼 수 없으니까 믿음이 필요한 것이지 다 본다면 믿음이 뭐가 필요하겠어요? 보이는 것은 사실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라. 그러니까 우리는 눈으로 보고 걷는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으로 걷는 사람들이라는 그런 뜻이죠.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본다는 거예요. 자, 이제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도마는요, 얼마 되지 않아서 오순절 다락방에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을 받은 이 도마는 이제 복음의 전도자가 되는데 전승에 의하면 도마는 인도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창에 찔려서 순교했다고 합니다. 인도에 가시면 도마의 무덤이라고 전해지는 무덤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도의 서남해안에서는 이 기독교를 도마교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만큼 도마의 영향력이 인도에 아직도 흔적으로 남아있다는 그런 뜻이겠죠.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셨어요. 사도 베드로도 같은 말을 했습니다. 우리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 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지금 우리들은 예수님의 얼굴을 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기적도 본 적이 없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어본 일도 없습니다. 오직 전하여진 성경 말씀만을 믿을 뿐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보지는 못했지만 성경 말씀을 통해 믿고 있으니까 주님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야말로 믿음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일지라도 눈에 보이는 것이 없을지라도 늘 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